홍합죽, 담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합을 찌어 맵쌀에 섞어서 쓴 죽으로서 일명 담채죽이라고 합니다. 홍합과 쇠고기를 다져 양념하여 끓인 맑은 장국에 불린 쌀을 넣어 쓴 죽입니다. 문헌자료 임원십육지 서유구 1835년 담채죽방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식은 1954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헌자료 임원십육지 원문 홍합도작설 화경미 오죽 홍염옥 장적함 담식지 증보산림경제 번역문 마른 홍합을 짓지어 가루를 내어 맵쌀과 같이 죽을 끓인다. 소금이나 장을 넣어 간을 맛맞게 맞추어 먹는다. 증보살림경제 조리법 1. 홍합을 찢지어 가루를 내어 쌀과 같이 죽을 끓인다. 2.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쌀 2옥, 홍합 1옥, 간장 간 모아서 기름 1큰사시 파한 뿌리, 마늘 한쪽, 깨소금 한 큰사시, 고춧가루 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잘 불려놓고, 2. 홍합은 물에 담아 불려가지고 속에 물에를 다 씻어 꺼내고, 3. 가진 양념을 해서 쌀과 한대 물을 조금씩 부어면서 끓여서 죽을 썰어가지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합에 담아 놓으라. 번역문 재료 쌀 2옥, 홍합 1옥, 간장 적당량, 기름 1큰술, 파한 뿌리, 마늘 한쪽, 깨소금 1큰술, 후춧가루 조금. 1. 쌀을 씻고 일어서 잘 불려놓고 2. 홍합은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속에 모래를 다 씻어 꺼내고 3. 가진 양념을 해서 쌀과 한대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끓여 죽을 쑤어서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합에 담아 놓는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 없이 일어서 잘 불려 놓는다. 2. 홍합은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속에 모래를 다 씻어 꺼낸다. 3. 가진 양념을 해서 쌀과 한대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끓여 죽을 쑤어서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합에 담아 놓는다. 되어 있습니다.